치아를 발치하고요. 26번을 발치했을 때 셉탈본이나 그 다음에 캘큘러스가 상당히 심한 에이펙스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라니트 티슈를 셉탈본과 함께 완전히 그라니트 티슈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셉탈본의 드릴링과 함께,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에는 6번에 16번이나 26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에는 셉탈본, 즉 메디알 루트와 디스탈 루트, 파라탈 루트의 사이에 있는 삼각형, 삼각 루트의 사이에 있는 셉탈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셉탈본은 드릴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가장 드릴링을 란셋 드릴과 함께 닌데만 드릴로 2mm짜리, 2.6mm짜리 닌데만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최소 임플란트에 6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한다면, 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한다면 4.25 이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고요. 드릴링을 해야 되고요. 6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5mm 이내 4.25 임플란트까지 드릴링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스코 콜라겐을 드릴링을 4.25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오스코 콜라겐을 드릴링 사이트에다가 직접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리고, 오스코 T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워주고 난 다음에 기다렸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고 팔라탈 루트 쪽에 퍼포레이션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했습니다. 코티칼 본에는 마이본에 해당되는 코티칼 본을 위쪽 부분에 깔아주는 형태로 스롬보니드 펩타이드와 섞어서 수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소프트 티슈가 힐링되는 기간을 일정 정도는 가지게 되고요. 소프트 티슈 힐링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보통 소프트 티슈가 일정 정도는 노출되고 힐링이 되는 단계까지 보통 2개월 정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2개월 정도 이상이 걸리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고려를 했을 때 한 4개월 이상이 지나게 되면 하드 티슈에는 소프트 티슈나 하드 티슈가 일정 정도는 힐링이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한과 당시에 보통 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플랩리스 임플란트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과 동시에 드릴링 사이트에서는 초기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스코 T를 같이 집어넣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임플란트가 사이너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초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미디어트 로딩은 이렇게 템퍼라이제이션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가 템퍼라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에이펙스나 사이너스 내부에 돔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에 뼈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파이널 보철물을 성립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장기간에 보통 팔로업 체크는 1, 3, 6 형태로 임플란트를 팔로업 체크를 하고 있고, 이 팔로업 체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이너스 내부에 뼈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난 다음에 사이너스 리프팅과 함께, 소켓 리프팅과 함께 뼈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임플란트와 함께 최종 보철물을 지속적으로 팔로업 체크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치 후에 사이너스와 뚫렸었다거나 그 주변에 뼈화가 일정 정도는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을 때에는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는 소프트 티슈가 힐링되는 이미디어트 딜레이드 임플란트를 선호할 수가 있겠고요. 소프트 티슈는 플랩리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초기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스코 T라는 콜라겐 기반의 동결건조한 건데요. 콜라겐 기반의 것과 스럼보네이드 펩타이드가 들어있는 오스코 T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와 함께 식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소켓 리프팅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죠. 15번에 해당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똑같이, 이것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널 보철물을 식립했었고요. 보통
두 가지 타입의 임플란트 그본 이식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오스코 콜라겐은 소켓 리프팅을 한다든지 소켓의 좁은 부위, 골수의 좁은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고자 할 때에는 오스코 시린지를 이용한 오스코 콜라겐이라는 수화되어 있는 6% 수화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펙트가 사이트가 골에 디펙트 발치하고 난 다음에 디펙트 사이트가 큰 경우에는 오스코 T라는 것을 이용해서 골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드릴링 하고 난 다음에 콜라겐, 오스코 콜라겐, 그다음에 오스코 T를 넣고 임플란트를 직접적으로 식립하면 스테빌리티를 얻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와 이미디어트 딜레이드 임플란트 형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템포라이제이션을 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하는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개념과 발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종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거리, 아이디어란 임플란트를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대부분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30뉴턴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2유니트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이미디어트 로딩을 한다라는 30뉴턴 이상 렌치, 핸드렌치로 30뉴턴 이상 2유니트의 임플란트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스티치 아웃각의 페인 컨트롤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고, 템포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스크루 루징이라든지 템포라인 크라운의 프랙처가 발생되는 것을 팔로우 체크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일반적으로 파이널 보철물은 3개월째, 4개월째 파이널 보철물을 하게 되고요. 스크루 루징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홀 체크와 함께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팔로우 체크를 하는 정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스템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나우스 옵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임플란트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와 발치 후 즉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향후는 각각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해부학적인 주의사항, 각각의 치아에 해당되는 드릴 스킬과 그리고 초기 고정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보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보철의 교합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골 재생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